충북 청주에서 어린이집 버스가 갑자기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나가던 시민 2명이 숨지고 10명이 다쳤습니다. 버스 기사는 급발진을 주장합니다. 차정승 기자입니다. 노란색 미니버스가 인도로 돌진합니다. 길을 걷던 사람들이 가까스로 몸을 피합니다. 오늘 낮 12시 반쯤 25인승 어린이 보호 차량이 인도를 덮쳤습니다. 분명 무너져 있는 소리가 나가지고 저희가 이제 놀래서 차량을 지켰는데 노란 버스가 이제 이렇게 오고 길거리에 이제 노인분들이 쓰러져 있었어요. 버스는 보행자 4명을 치고 자동차 3대를 들이받은 뒤 멈췄습니다. 이 사고로 85살 여성 A씨 등 2명이 숨졌고 10명이 다쳤습니다. 경찰은 사고 버스가 사거리에서 멈추지 못하고 중앙선을 넘어 인도를 50m 달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운전자 57살 B씨는 급발진 사고라고 주장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우회전을 하려고 맨 오른쪽 사선 있잖아요. 거기를 주행하고 있다가 갑자기 RPM이 치솟더라는 거예요. 경찰은 버스 운행 기록 장치와 CCTV를 입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차정승입니다.